뭐죠? 수상한 남자가 다시 나타난 곳은 청주의 한 헬스장. 헬스장에서? 아니 진짜 도장 깨기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시에 수업 중이던 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이었는데 현관문 앞에 저 발판 매트가 있어요. 그 매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더라고요. 에? 이제 한 손에는 해머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가방을 메고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바로 현관문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내리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사고구나. 뭐가 사고가 나는구나. 지난 12월 28일 오전 11시경. 우와. 아니. 헬스장에 나타난 그 남자는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휘발유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싸움 사는 게 아니라 테러 아니에요? 테러 같아 테러. 어, 전 큰일 나는 우와. 거죠. 죄송한데 무슨 일?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부수며 순식간에 헬스장을 점거한 그 남자. 어우, 야 무섭네요 좀. 네,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그 남자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휘발유 통에 가방까지 짐 굉장히 많아요. 아 뭔가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도장 깨기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 저지를 분위기인데요, 완전히. 그날 이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름 냄새가 나서. 우리 주방에서 우러나고 들어갔더니 아니더라고. 입구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공사나 했는데 좀 있으니까는 막 경찰도 올라오고. 아, 알람을 다 자르고 그걸 다 부시고 그러. 그런 거 보면은 뭐 그쪽 방면에 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 CCTV와 화재 경보음선을 모두 잘랐답니다. 심지어 여기. 네, 그 저기 스프링쿨러도. 떨어졌고 아, 치밀한데요? 그러니까 방화를 진짜 하려는 목적이었던 게 스프링클러를 다 훼손시켜놨어. 그러네요. 소화전에는 여러 개의 선들이 있는데요. 남자가 자른 선들은 화재 경보음을 울리지 않게 하는 아주 특정한 선이었다고 합니다. 계획적이네요. 좀 심각한데요? 아니 무작위로 자른 게 아니라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치밀한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휴지와 신문지를 깔아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 두세 배는 좀 더 빠르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옆에 부탄가스들 많습니다, 보면. 오. 헬스장 직원의 신고로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과 소방관들. 천만 다행이네. 그래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겠네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도착했을 때? 일단 선착대는 먼저 도착을 해서 수간 전개와 에어매트 전개를 했었고 그리고 소화기랑 이제 그것까지 이제 설치를 했었고요. 소방관들은 화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먼저 소방호수를 연결했고요. 경찰분들은 그동안 건물에 있는 다른 분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와, 진짜 긴박했네요. 그럼요. 제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또 2차적으로 또 휘발유를 바닥에 또 뿌리 그분께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위험성이 그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면 불 지르겠다고 막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하고서 그럼 물이 내려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내려가더라. 몇 번을 뭐 이제 협상을 좀 시도했는데 내려가시더라고. 저한테 이상한 거 하면 여기 폭파하고 분신 자살할 겁니다. 내가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소방차 빼. 한국 KBS 뉴스 블록 기자들 소방차 빼. 본인이 실시간으로 중계한 거예요? 네, 지금 거예요? 보신 이 영상은 그 남자분이 직접 찍은 겁니다. 아, 본인이 직접 찍었다고요? 예, 당시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본인 SNS에 중계를 하셨어요. 현장에서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컴퓨터 두 대 집어던지고 운동기구 그것도 하나 바깥으로 집어던지고 어우 세상에 창문 깨서 창틀 집어던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매 같은 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위험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일부러 맞추려고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진짜 완전히 정상적인 범죄에서 너무 벗어나버린 사람이었어요. 야,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는 헬스장에 있던 물건들을 밖으로 던지기 아니,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저 큰일 나는 건데요. 아, 좀 누가 지나가다 어머 저렇게 불 붙여서 던지면 다 던져요 계속. 근데 지나가다가 맞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철이잖아요 아주 흉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 막 집어 던져. 아유 큰일 나겠다. 지쳤나 목소리도 작어. 제 이제. 도대체 그 남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 그 왜 저런지 궁금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모르겠어요. 헬스장 자기가 뭐 예전에 운동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뭐 그렇게만 들었어요. 뭐 여자 아니면 돈이겠죠. 그런 거 아니면은 사람하고 사람 대 적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일이가 없지.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헬스클럽 원장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요즘에 이제 헬스클럽 안 가고 막 못 가게 하니까 뭐 회비를 냈다가 이제 안 빼주는 과정에서 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영업이 중단되면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헬스장 관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전혀 모르죠. 몰라요? 아니, 몰라요? 네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을. 저한테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오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불특정 그런 대상에 여기가 그냥 랜덤으로. 아무튼 미안하다. 너도. 아니 근데 미안해. 저 친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있는데 너도 이거 한국 경찰한테 어따 줘. 쟤들 늑장 대응해서 니 센터 다 박살 남겨. 알았어? 누구를 자꾸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찾는 게 관장님이 아닌 거예요. 데려오라는 그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무릎 꿇쳐 놓고 너도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디빌더 우리나라 국가대표 7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무릎 꿇고 자기한테 사과를 시켜라. 그리고 5억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라. 야, 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자수해. 대표 그리고 자 여기 와서 자수했어. 한국 보디빌딩 격투기다 격투기 다 미안해.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이런 미친 방법밖에 없었어. 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경찰들은 수시간 동안 그 남자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대치 상황은 밤 9시까지 이어졌는데요. 10시간이 있었네요. 10시간 동안 대치를 한 겁니다. 결국 위기협상팀까지 출동해 그 남자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저거 영화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경찰청 위기협상팀이잖아요. 네, 당시 현장에서 그 남자와 직접 협상을 시도했던 요원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전화를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전송해도 답변이 없고 그러니까 대화에 거의 응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는 가장 큰 이제 부정적인 징후는 그 전까지는 말로만 위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위협의 행동들을 착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휴지를 풀거나 막 수건을 바닥에 넣어서 이런 화력을 좀 높이려는 시도들이나 SNS에 지속적으로 이제 불을 지르겠다. 네, 협상을 하는 중간에도 저렇게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다 안 들려서 그래요. 걱정이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오라고요? 다 안 들려서 그래요. 오은주, 여기 지금 지뢰 밭이야. 여기 전부 다 가스통을 다 만들어 놔버렸어. 마지막에 다 같이 죽어. 폭파시킬게. 여기 기름 다 뿌려서 이 새끼야 올라와. 폭파. 아이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불을 지펴서 외부로 추적하는 이런 직접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급박하게 돌아갔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력 진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제 옥상에서는 특공대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밑에 층에서는 1층에서는 이제 그 충북 청원서의 그 강력팀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한테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순간에 특공대는 로프를 타고 침투를 했고 1층에서는 그 강력팀이 이제 올라가서 동시 검거한 걸로. 이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이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게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야, 저런 상황을 영화 외에는 지금 처음 봐. 투입되네요. 영화 장면 같아요. 지금 끌려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 검거가 된 잡혔네, 거죠. 왜? 그 남자는 우여곡절 끝에 헬스장 점거 약 12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거 하나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 남자는 사건 이후 방화미수,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었는데요. 구치소로 송치 전 제작진과의 면회를 수락했습니다. 왜 헬스장에서 난동을 피우신 건가요? 보디빌딩 선수들이 대회에 약물을 복용하고 출전하는데 A가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B는 제가 대회를 준비하는데 잘못된 식단을 저에게 줬습니다. C는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저를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혀서 경기에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피해를 보았다면서 언급한 사람은 3명. 모두 운동 쪽으로는 내로라 하는 유명인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체? 도대체 그 남자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너네 기습 공격해서 옆구리 날리고 무릎하고 허벅지 날렸지. 못 끌어당기게 하려고. 어? 다리에 힘까지 없어가지고 발목까지 안 좋아졌지. 발목까지 나갔지. 먼저 시합에 나가기 전 고의로 부상을 입혀 경기에서 지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실제로 스파링에서 부상 당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 진짜 없어요. 시합 나가기 전에 아프다고 하면 시합을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고 그래서 내보낸 거고 지금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웃겨요. 그때 그 자리에서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1년 뒤에 얘기를 하냐. 격투기 선수 C는 오히려 그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식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불구를 만든다. 네? 내 자식들은 이름도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인터넷 봤을 수 있어요. 똑같이 내가 맞은 것처럼 너도 저 때렸는데 막 그런 식이었어요. 어?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내가 욕하는 건 전 상관없지만 내 자식을 욕을 하니까 또. 그럼요. 네 아들 쌍둥이 이 새끼들아 딱 빨린 거요. 쟤들 죽어야지. 어? 딱 빨린 거요. 나 잡으러 와 이제. 너 죽이러 와 네 아들까지 다 죽여버릴게 엄마. 네 아들. 무섭네요. 언급됐던 다른 두 사람 역시 남자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핑을 갖다가 뭐 방관했다? 그 대회들이 다 용세하기 때문에 그 출전자 모두를 도핑하지는 못하지만 입상자들에 한해서는 1, 2, 3등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미국에 보내서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잘못된 식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B씨 역시 그런 적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그 남자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답니다. 12월 24일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러시아 경찰입니다 하면서 그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러시아요? 예, 피터리스입니다. 네, 여기 있나요? 예, 어디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에버스 비밀 경찰이라고 합니다. 비밀 경찰?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실제로 SNS 계정에 자신을 러시아 정부의 비밀 경찰이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 이런 모습들은 사건 당일에도 목격됐습니다. 러시아 사령부 연락한 대로 한국 폭파시켰다. 에? 러시아에서 왜 나옵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네 몫이다. 갑자기요? 러시아 국방부에서 나한테 한국 폭파시키라고 사살시키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러시아 않은데 그렇죠? 러시아 국방부에서 왜 나한테 이런 메일 보냈는지 한국 경찰들 이거 다 조사하세요. 알았어요? 실제로 러시아 정부에서 보냈다는 문서를 본인 SNS 계정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거 진짜 문서예요? 아, 진짜 문서가... 이 서류 자체는 신빙성 있고 예? 뭐 말 그대로 러시아 정부에서 보낸 서류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서류도 맞다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비밀 경찰이라고요? 2016년에도 한 4번 정도 민원을 넣고 2018년에도 6번 정도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없다. 그게 공식적인 답장이에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어렵게 그 남자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이고 참. 아드님이 이제 마음에 병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네. 대학 때만 해도 그러면은 괜찮았다. 아, 키워야지. 뭐 평범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사무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유도를 했지 뭐 운동은 별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직장생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조금씩 진급도 하고 이럴 나이인데 그때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기엔 좀 늦지 않았나? 그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었을 순 있죠. 아빠 너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방국에 너 나오면 이제 끝이야. 취직 못해. 너가 원하는 회사를 취직 못해. 근데 내가 그날 그렇게 그냥 만지고 막 이랬었는데. 대회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보디빌드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10년, 20년째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 유전력이 없던 분이에요. 재능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돼서 너무 직설적으로 직언을 해드리니까 자기 스스로 순간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특징이 뭘 하면 되게 심취를 해요. 운동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싶어 했는데 몸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실망했다고 해야 하나? 예, 꿈이랑 현실이 다를 때 많이들 좌절하죠. 아,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몸이 좋거나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약을 많이 써서 그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약을 그렇게 막 하고 스테로이드 제 이런 거 본인도. 하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이 과한 집착으로 변하면서 근육 성장약을 복용했다는 겁니다. 애가 벌써 이상하더라. 그때 이제 막 약 투약을 한 거예요. 약은 막 먹은 거야. 주사 기만은 한 자루 꺼집어내고 저랑 얘기를 했는데 냉정을 겨우는데 눈이 이렇게 저랑 얘기 눈이 막 흰자가 막 초점이 안 맞게 막 얘 돌아가는 게 눈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한국이 아이고. 뭐 이런 나라야? 에휴 그럼 다 같이 뒤져라. 아. 안타깝네요. 진짜 마음이 아프죠. 남자의 이상 행동들은 약 때문일까? 스테로이드 제제나 이런 것들을 남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중증정신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하지만 뭐 그게 원인인지 이미 발병한 상태에서 그런 관리가 안 돼 어떤 게 더 문제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그 남자의 이상 행동들을 목격했다는데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부모의 도리다. 어쨌든 사고는 막아야지 했나 그래가지고. 그럼 사고는 못해 지금 애 칼 갖고 다니는 거. 막바지였어요 그게. 칼 갖고 다니고 도끼 보이고 막 이래.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했냐고. 너네 아이고 야. 위험하네요 진짜로. 아이고 세상에 참.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이제 안 돼, 동의가 안 되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는 입원이 지금 안 된답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아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 네, 일단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병원 측에 알아봤는데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서를 요구했다고 하고요. 아들과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사실상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좀 적을 것 같아요. 아마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참 이게 아들을 잘못 교육을 시켰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괴감 들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잘나나 못나나 내 아들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다 하고 그냥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벌어졌던 비슷한 이야기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